딸.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아예요. 저 머리색 바꿨는데 어때요? 몰라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구딜 스토어 송파점을 다녀왔는데 여기는 일산점이에요. 저는 여기 한번 왔었어요. 근데 또 저를 부르셔가지고 또 제 돈을 쓰게 만드세요. 아, 자꾸 탈탈 털리는 느낌인데 저는 사실 홍대에 살아서 그렇게 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 초대할게요. 올려오세요. 제가 광고한 화장품들, 그리고 이거는 러시아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한국분들은 러시아 화장품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가져왔고, 깔끔하게 입던 옷이랑 또 이거는 스페인에서 제시구엘에서 산 벨트인데 저한테 커가지고 갖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러시아 화장품이에요. 네네. 시골 전후에서 운전은 결정을 해드리는데 네. 네, 처리 내역만 나중에 받으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저 장난감 트루 장난감도 있고 저는 이불을 사실 탐정 싶긴 한데 네. 저희 아직 저희는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사드릴까요? 아니요. 공익들 우선으로 먼저 구매하시고. 아, 알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면은 CJ랑 오뚜기에서 기증하신 물품들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뚜기에서 협찬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뭘 샀다 했잖아요. 이거요. 여기서 제가 5,500원 주고서 산 거예요. 딜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옷이 오일 나간 데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득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약간 베르사체 느낌이 나는 그런 옷들도 있고 또 저번에 제가 왔을 때 기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뿌듯한 게 여기서 제일 비싸게 팔려요. 이거 이 가방입니다. 저는 이 가방을 스페인 바르셀로나 매장에서 백화점에서 구매한 상품이에요. 그때 가격으로 한 9만원 정도 주고 샀었는데 진짜 가죽도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18,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한복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여기서는 이런 한복이 애기들 거는 단돈 6,000원, 이런 어른들 한복은 단돈 10,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아니 이게 10,000원이라고요? 진짜? 이거 추석 때 이제 어르신들 만나러 가실 때 이렇게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질도 좋고 어디서 이런 한복을 10,000원에 사냐고요. 와,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아까 직원분께서 이불이 진짜 퀄리티가 좋다고 하셨거든요. 한번 만져볼게요. 촉감도 정말 좋아요. 왜 이불이 득템하는 건지 알았어요. 25,000원. 너무 귀여워. 진짜 이게 진짜. 어머, 애기 나면 이거 사러 올게요. 저 한 8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거 저 진짜 이거 인터넷에서 사려고 많이 했었는데 얘가 물을 담으면 흡수해가지고 이게 가습기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친환경 가습기인데 이게 형태 변형이 된다고? 여러분 어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지? 다 몇 개 있는 거야 여기? 6,000원에 얜 4,000원이에요 웬일이야. 여기 아까 1,200만원짜리 우리 LMS 가방이 있어요. 이거 1,200만원짜리인데 여기서는 9,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걸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딱 보이는 겉에서 보이기에는 진짜 우리 LMS 1,200만원짜리 같잖아요. 캘리백 이거. 네 여러분 진품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혹시 가까이서만 안 보면 돼요. 네, 이거 만지셔도 안 돼요. 고기 그릴 15,000 이거 15,000원이에요. 진짜 나 삼겹살 진짜 사실래요? 나 살 거야. 이거 좋아요? 그럼 저 이거 살게요. 내가 맡았잖아. 이렇게 돈을 지르게 된다니까요. 저 저번에 봉구대기 샀잖아요. 그걸로 머리 말고 왔어요. 그리고 컵도 되게 이거 너무 귀엽다 이 컵. 나 이걸 샀어야 됐어. 이거 1,000원이에요 여러분. 이 귀여운 디자인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 이 사과가 아니 오렌지 누가 과일 장사 하시나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에요. 7,500원. 이거 원래 3만원인데, 35,000원인데. 좀 커요? 아, 그러네. 나한테 맞을 것 같아. 아, 왜요? 죄송해요. 제가 골랐어요. 팀발라놈. 여기서. 아, 이거 사야겠다, 그러면. 내 거라고 항상 다 잘 가지고 보면 이제 다 내 거야. 나 욕심쟁이 해야지. 이번에 제가 이거 샀거든요? 저 이거 샀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불고기 호떡 만두인데 얘 진짜 맛있어요. 아, 이제 추석이어가지고 동그랑땡도 파나봐요.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여기서? 옷을 좋아해요. 옷이요? 매일매일 물건이 다르게 들어오니까. 아, 매일매일 다르게 물건이 들어오니까 그냥 맨날 맨날 와야겠네요, 그러면. 네. 32,000원? 32,000원. 여기 써 있는 게 얘가 35,900원이거든요, 새 거? 근데 얘보다 안 나왔어요. 제가 오늘 서비스, 오늘 네. 증정품이 있거든요. 아, 좋아요. 저는 올리고당을 선택하겠습니다. 오, 선물 받았어요. 자, 여기 진짜 오시면은 한복부터 시작해서 추석 선물이나 아니면 진짜 인테리어 용품으로 볼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깨끗하게 진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와주셔서 한번 둘러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제가 산 게 마음에 드시고 또 이 스토어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안 누르시면 끝까지 찾아갈 거예요. 안녕.